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아, 그 좀 음악에 대해서 한번 좀. 아, 네. 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예. 작곡가 중에 영화 음악가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뭐 존 윌리엄스, 뭐 제임스 오너, 한스 시머라고 우리 또 댄맨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푹 빠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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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한스 시머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자들을 길러요. 그래서 그 제자들 굉장히 많이 그 기른 제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방금 들으셨던 그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공동 작업한 존 파일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는데 뭐 본 시리즈 했던 작곡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저희한테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이스 에이지 예, 그거 작곡한 사람으로 잘 그리고 최근에 드래곤 길들이기 예, 그거를 원투 다 했죠. 예. 그런 걸로 그런 음악으로 되게 유명하고 또 한 명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라고 해가지고 식스 센스 예, 그리고 킹콩 예, 그 밖에 또 더 락 이런 것들 같이 작업 공동 작업하고 그래서 또 한 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화 음악 감독인데 해리 그릭슨 윌리엄스라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로 가장 좋아하는데 아 이거 아시네요. 재밌게 봤어요. 네. 완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전혀 모르고요. 저희 와이프는 이름을 알더라고요. 슈렉. 네. 슈렉이랑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 그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스 시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렇게 키워요 자기. 근데 존 윌리엄스도 그렇고 제임스 오너도 그렇고 자기가 사실 키운 제자들이 없어요 사실. 자기들 이름만 항상 나오죠. 뭐 제가 아는 작곡가로는 뭐 엔리오 모리꼬네 이런 사람도 그렇게 안 키우죠. 자기 아들만. 자기 아들만. 네. 전에 우리나라 뭐 공연한다고 네. 해가지고 온다 그랬다가 아들만 오고 그렇죠. 뭐 시들벅적했었는데. 네. 맞아요. 뭐야? 아 되게 그때 막 네. 온다 그래서 와 했는데. 네. 뚜껑 열려 보니까 이 진짜 그렇지. 뚜껑 열리는 상황.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느낌이 그 영화 저도 그거 다 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뭐야 한스 짐머의 여러 부분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네. 다 있어요. 예, 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질도 있는데 네. 한스 짐머가 했던 여러 그 제가 이제 한동안 빠져서 막 예,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지금 오버랩이 돼요. 아, 네, 이 예. 음악에서 아, 한스 짐머 이런 느낌들이 그렇죠. 다 깔려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제자죠. 지금 생각을 한 게 아, 제자 잘 키우는 것도 그럼요. 이거는 복이다. 한스 짐머는 사단이 있거든요. 네. 한스 짐머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회사죠. 그런 데 반해서 뭐 존 윌리엄스야 뭐 네, 정말 그 라인이 엄청나네. 엄청나죠. 뭐 제 얘기를 안 했지만 너무 많죠. 그렇겠죠. 또 익스트림 웨이즈 같은 경우 제가 또 이거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곡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코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코드가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 전에도 비슷한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팅의 그 쉐이프 오브 마이 네, 그 영화 그 음악도 보면 레옹. 계속 똑같은 반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이 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코드 세 개 안에서 모비가 계속 다른 멜로디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딱 머리 남아요. 일단 코드가 단 세 개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운드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뭐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물론 이거는 저기 노미네이트는 됐었어요. 그 아카데미상 주제가상에. 예. 역시.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돈 버는 음악은 도입부가 딱 확. 아 네, 이거 하면서 끝내기 막 이 예. 어, 이 남잖아요. 예. 아까 선의장님 딱 나오실 예. 때 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슈퍼맨이나 스타워즈나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딱 나오면 와 하는 예. 맞아요. 음악이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예 그리고 좀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네. 한국 쪽하고 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제 그 작업 환경이나 그 음향 쪽에 대한 작업 환경이나 네. 차이점 같은 거를 좀 한번 네 뭐 말씀 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 음악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은 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
감독님께서의 작업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음악 그 스튜디오에서는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다 하고 있고, 예. 뭐 사운드 디자인까지도 예.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심지어는 뭐 믹싱까지도 예. 물론 맡기기도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BGM이라고 조금 격화시켜서 말하는 건 아닌데 예. 아무래도 좀 소리가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가요나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이신지 조금 그냥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작업 시간이 예. 되게 짧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짧더라고요. 급하게 해서 후반 작업 다 끝나면 음악 막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작비도 제일 싸고 뭐 며칠 여유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미국도 비슷하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사운드 에디터라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좀 새로 생기긴 했는데 사운드 그러니까 뮤직 슈퍼바이저 사운드 슈퍼바이저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사운드 에디터, 뮤직 슈퍼바이저 그리고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오는 상들이 사운드에 관한 음악과 사운드에 관한 상이 몇 개가 있는데 주제가 상이 있고 그리고 음악상이 있고요. 이건 음악에 관한 얘기고 네. 또 사운드 에디팅 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 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게 다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디오 에디팅 회사 안에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들이 속해져 있고요. 사운드 에디터들이 거기 있고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거기 있고 뮤직 슈퍼바이저는 또 틀려요. 뮤직 슈퍼바이저는 또 그냥 다른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사가 고용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화 음악 감독 해가지고 컴포저라고 해서 또 따로 분류가 돼 있죠.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이제 영화가 그냥 와요. 작업을 할 때 영화만 와요. 그 음악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예. 어떤 식의 음악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작업 자체를 거기에 참고될 만한 음악을 저희가 직접 넣으면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러프컷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에 오는 게 러프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러프컷은 솔직히 한 50% 많게는 60% 70% 정도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프컷 그 다음에 파인컷이라고 오고 그 다음에 픽처락이라고 해서 최종 버전이 오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음악도 조금씩 바뀌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러프컷에서는 그렇게 큰 작업은 안 해요. 아, 왜 그러냐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영화를 보면 아, 이 부분은 절대 안 바뀌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작업을 하죠. 이 부분은 좀 바뀌더라도 이 장면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장면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스케치 정도만 딱 해요. 근데 파인컷이 딱 들어오면 파인컷에서부터는 많이 바뀌지 않아요. 한 바뀌면 한 20% 정도 20% 정도만 20, 30% 정도가 바뀌니까 파인컷에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쓰고 마지막에 픽처락을 받고 파인컷에서 편곡을 하죠. 네. 편곡을 하고 그다음에는 한 5% 미만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 정도야 뭐 저희가 다시 하는데 제일 먼저는 러프컷 안에 사운드 에디터들이 다 음악을 집어넣어요. 참고 음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작곡 강경으로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감독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음악을 원한다고 아예 그냥 음악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래요? 네. 본인들이 곡을 다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곡을 기존에 있는 곡을 느낌만 살리기 위해 느낌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템포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템포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작업은 쉬워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딱 오면 템포 먼저 잡고 네. 이런 정서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비슷한 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보내요.
오케이 하면 저희는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만 편곡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작곡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라이브러리라 하면 이제 저희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예, 가지고 있던 곡들. 그렇죠.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어, 뭐 이미 나왔어도. 아, 나왔어도. 예, 이미 나왔어도 제곡이기 때문에 바꾸기 상관없죠. 예, 제곡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운드 에디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들이 구현하고 있자 하는 음악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고마워요. 예, 고마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작업이 좀 수월하다고 할까요?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팅이 많죠. 감독들이랑 감독님들이랑 밥 많이 미팅이 먹고.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음악을 원합니다 이런 음악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게 좀 참고될 만한 음악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희가 좀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참고될 만한 음악을 저희가 넣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내요. 그 러프컷에서 이런 분위기는 어떠냐. 우리나라 러프컷이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웬만큼 된 상태에서 넘어오지 않나요? 아니 일단 러프컷이 넘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러프컷에서 파인컷으로 가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프컷에서부터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픽처락도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좀 약간 반대인 게 이게 뭐 제 생각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오히려 파인컷에서 픽처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일이 굉장히 좀 많아지죠. 저희 입장에서는. 개봉 날짜는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그때 또 되게 좀 힘들어지고. 예. 한국 사람이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도 똑같잖아요. 네, 지금 지었던 그 건물도 처음에 설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한 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음향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벼락치기. 네. 그러다 부실공사. 그렇죠. 청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최근에 그 프로즌 겨울왕국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영화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네. 흐름을 잡아놓고 곡을 만들어서 하다가 가장 유명했던 거 그 레디고 그 곡이 나오고서 영화 스토리가 싹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그게 나오고 레디고 그게 되기 전까지도 이미 선곡되어 있던 곡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영화 스토리 바뀌고 곡이 싹 바뀌고 인터넷 보면 그 예전에 원래 했던 스토리 그 작업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 이런 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DVD 풀 패키지에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난 인터넷으로만 봐서 DVD는 안 봐서 모르겠어. 저는 애가 없거든요. 일단 뭐 결혼부터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재밌는 여러 가지 그 짧은 뭐 5분짜리 그런 그 레디코 그 아 레디코랜드 프로즌 그 DVD 안에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운드 믹싱 하시는 분들도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참고 음악이 나오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영화 너무 좋잖아요. 사운드 너무 좋은데 헐리우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분업화된 일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들도 빨리 그걸 캐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만들어서 딱 보내면 본인들도 그 참고되는 그 레퍼런스 음악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작업이 돼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노하우, 결국에는 근데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제작비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지금 소리장인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분야를 나누면 나갈 수만 많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우리나라 OST 제작비는 얼마인지 알거든요. 사람이 한 명 더 끼면 우리나라 OST 제작비가요. 다큐멘터리 미국 다큐멘터리랑 뭐 다큐멘터리가 더 많으면 많았지. 영화가 제작비는 보면 영화 제작비는 헐리우드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데 사실 라이브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라이브 공연도 음향에 들어가는 비용이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파트에도 음향이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죠. 예. 그 리거라고 천장에 올라가서 스피커 이제 자리 잡고 하나. 올리고 이거 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이제 세팅할 때는 그 사람이 밥 먹으면
모든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 맞죠. 네. 그 사람이 작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손을 못 대요. 그 LA에서 공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뭘 음향을 한 게 아니고 스텝으로 백스테이지 스텝으로 갔었는데, 와서 장비 나르는 사람들 따로 있고, 네. 그거 장비 날라놓으면 와서 이제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메인터넌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와서 또 오퍼레이터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 심지어 맡은 일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손을 대면 난리가 나요. 책임을 네. 봐야죠. 난리가 나고 그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딱 점심시간에 네. 불 딱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는데 네. 불을 딱 꺼놓고 아무도 스테이지에 못 올라가게 아무리 맞아. 바빠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딱 되면 불 켜고 그런 세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공연을 안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티켓 값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전체 제작비나 이런 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몰빵의 그런데, 패배죠. 예. 그런데 몰빵. 정작 하드웨어 쪽으로는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뭐 이제 음향 렌탈 사업만 해도 한 10년 넘도록 렌탈비가 제자리 예, 제 변함이 아, 없어요. 신기해요. 장비 값은 벌써 몇 배로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몰빵의 수억대로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미국은 계약할 때 이제 그 노조가 노조 비슷한 게 또 노조가요. 네, 노조 계약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도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그쵸,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은 다 같이 노나 가짜라는 생각인 거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강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와서 조금 느꼈던 거는 전 미국에서 작업할 때는 좀 이렇게 뭐 영화 음악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약간 스텝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기획자들이 뮤지션들을 생각할 때 음악을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스텝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당황했었던 걸 당황스러웠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싱어가 갑이죠. 그래도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연주자나 작곡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이게 저희 예. 그 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그 모 뮤지컬에 작곡에까지 좀 참여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잘못 그러니까 위에서 틀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쪽에서 통보가 왔는데 원래 사례를 주기로 한 거에 반값 이하로 얘기를 해서 진짜요? 예. 아, 너무했다. 진짜. 찾아갔대요. 그 이제 물줄을 갖고 이제 앉아서 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앉으라고.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뮤지션들 뭐 그냥 악기 다루는 스텝 딱 이러더래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빼겠다고 내가 작업한 거 음악 다 빼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조금 약간 동공이 살짝 흔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네. 원래 해둔 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럼 빼라고 네. 자기는 빼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또 여러 사람이 얽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가자 뭐. 가자 해가지고 겨우 한 그냥 절반 수준에서 아이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뮤지션들도 그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거기 이제 뮤지컬 하는 메인들은 그렇죠. 예, 통장 잔고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배우들보다 어쨌든 제작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그 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연주자들은 악기 다루는 스텝이잖아요. 이제 음향 파트들은 그냥 저기 집 나르는 아저씨들이에요. 제가 얼마 며칠 전에 오케스트라 가서 공연을 하나 했거든요. 아까 오케스트라 그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가신 건가요? 아니요, 다른 오케스트라 이제 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욕할 뻔했어요. 지금. 미성년자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오케스트라를 그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진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제가 다 사석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너무 좀 네, 하다가는 제가 저랑 가시면서 아주 예 근데 두 문자 막 난리였어요. 예 근데 아,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 저 예, 예, 그렇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만두죠. 우리 세금 받는 그분들. 네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오케스트라 가서 일을 한,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도와줬는데 거의 한 40인조 가까이 되는. 네. 이게 이제 이쪽하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오케스트라 측에서 단독으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다 지쳐가지고. 그렇게. 다행히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다들. 그래갖고 스텝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다 했군요. 예. 정말. 그러니까 차량도 지원 안 돼, 뭐도 지원 안 돼. 진짜요? 그냥 다 자기 차량으로 해가지고. 악기. 예, 그 다음에 보면대 자기 다 옮겨주고. 보면대까지요? 예. 아, 그건 좀 오반데.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또 두 군데를 한 거예요. 아침에 하나 하고, 그 또. 점심 먹고 하나 하고 근데 이제 하나는 풀 이제 완전히 오케스트라로 하고 하나는 이제 18인조로 하고 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는 진짜 다들 막 힘들어 그러는데 그 사실 그 보면대 좀 들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진이 네. 빠진 거야. 진이 확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이 이제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이분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협조가 안 되니까 이분이 알아서 자기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이쪽 관계자분들 또 태클 걸 건 다 걸고 막. 왜 연주가 표정이 저러냐는. 아씨.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예 그렇죠. 오늘 몇 화죠? 오늘? 벌써 18화인데 18화. 예. 예.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부천 쪽에 이제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인데 일할 때인데 그 부천시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클래식 공연을 많이 했고 녹음도 많이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서 네. 물어봤죠. 이제 몇 명이 오케스트라 몇 명이 오고 합창단 몇 명이 올 거냐 그리고 무대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제가 직접 물어본 거죠. 정작 프로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고 그냥 알아서 마이크 세팅을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클래식이고 오케스트라 공연이니까 뭐 1대1 마이킹이 아닌 앰비언스 마이킹 방식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딱딱 하더니 그 오케스트라 매니저 하시는 총무분이 보시더니 뭐 고맙다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다 자화자찬.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더니 자기가 여느 공연장에서 한 것보다도 더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많이 하신다고. 무슨 얘기를?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 근데 맞잖아요. 아, 대부분이 왜 그러세요, 진짜? 뭐 그런 것 같아서. 방송을 앞에 걸 그 12화 걸 이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제자였었어요. 아, 저 네.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제자였었어요. 이제 끊으신 거군요. 지금은 저 이제 하산했죠. 뭐. 그렇죠. 저희 네. 유학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네. 원래 족보는 족보가 꼬이진 않아요. 족보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엔지니어가 그런 부분에서 서포팅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도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적의 그 컨디션으로 그거를 표현해줘야 보는 이와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음향 엔지니어를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 항상 서서 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뭐 빠른 노래 나오고 이러면 같이 뭐 이렇게 몸도 좀 흔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서서 하진 않으세요. 항상 뛰어다니면서 하시니까 좀 나가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같아요.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네. 그리고 그 너무 갑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갑과 을이 너무 분명한 것 외국, 같아요. 외국에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위아래가 있잖아요. 외국은 가, 네. 외국은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아, 분야가 다른 거죠. 분야가 다른 거죠. 제작이든 네. 스텝이든 자기 분야가 다른 역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제작자가 이렇게 좀 부당하게 하면 정말 잘 뭉쳐요. 감독을 필두로 해서 딱 이렇게 그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 우리는 그 매장 되죠? 없어지죠. 다음날 안 부르죠. 전원 바꿔 막. 뮤지컬 쪽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 이제 리허설 디렉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잠깐 하는 직업이었어요. 한 뭐 한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는데도 계약서에 다 그 노조 계약서까지 다 써요. 우리는 노조 계약서 쓰면 큰일 나죠. 아니 그건 법으로 그걸 정해놨.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법으로 안 되죠. 애석한 현실입니다. 미국 LA 같은데 노조는 진짜 탄탄하잖아요. 끝내주죠. 지금 문화부 장관이 좀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돼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네. 그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 이쪽 그 오케스트라 그 국장님이 아침 10시 공연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날 셋업을 좀 하겠다고. 네. 그래갖고 이 담당하시는 분한테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날 연습하러 이제 같이 있으면서 봤는데 한 5시간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통화가 됐어요.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 예, 전화하셨어요. 막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내일 저긴데 오늘 그 뭐 악기를 좀 거기 갖다 놔도 되냐고 장비랑 다. 우리 오늘 저녁 뭐 8시인가 9시까지 뭐 행사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세팅은 안 할 거니까 장모자도 아 행사 있는데 내일 와서 해요. 뭐, 내일 저희가 좀 일찍 가면 안 되겠나요? 내일 몇 시 공연이라고요? 10시. 우리 9시에 문 여는데? 그래갖고 그냥 네. 제가 그 듣고선 뭐 저러니 씨. 제가 막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게 좀 욱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예. 오케스트라도 그 리허설에 민감하잖아요. 네. 저 민감하죠. 리허설이 어딨어요. 전부 다 그냥 다 옮기고 오케스트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시립이 아니라 좀 살이 비슷하게 돼 있는 데는 브라스나 퍼커션 파트가 와서 세팅 하시더라고요. 전체 저 아유, 저 오케스트라. 저 정말 뒤지는 줄 알았어요. 퍼커션 세팅하는데. 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아무도 몰라요. 세팅하는 방법을. 퍼커션이니까. 그러니까 또 좀 무거워요. 막 콩과 몇 대에다가 막 본거에다가 있을 거 엄청 많더라고요. 막 퍼커션 스탠드까지 다 있으니까. 와 근데 또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막 나로 짐 나르는 거. 노맨들만 해도 막 아 이러고 있고 또 막 임산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 뭐지 그래갖고 막 걱정해가지고 막. 나 처음에 이제 들고 막 옮겼는데 나중에는 진짜 막 질질 끌고 갔어요. 힘들어가지고 짜증도 나니까. 그래갖고 세팅 쫙 하고 났더니 5분 남았더라고. 사람 못 들어서. 네. 10시 5분 전. 예. 네. 그래가지고 옷도 바로 옆에 그냥 대기실 가서 그냥 바로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네. 오케스트라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내가 없는데. 웃겼던 게 뭐냐면 원래는 그 퍼커션 리허설 할 때는 그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는 되게 좋아요. 연습실도 다 있고. 예. 근데 연습할 때 그 악기가 새로 이제 그 구입한 것도 많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스탠딩으로 하는 그 구성으로 내가 이제 서서 하는 연주 세팅으로 쫙 해서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죠. 서서 하려고. 근데 서서 하는 세팅을 하기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도 하여간 그 전날 연습했던 세팅대로 다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서 하는 세팅으로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세상에 양말을
그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런 줄무늬 하얀 거 파란 거 하얀 거 줄무늬가 구두랑 그 양복 그 양복 바지랑 다 입고 딱 앉아서 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많은 아 양말 아 그래갖고 바지 자꾸 이렇게 내리면서 앉아갖고 해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아닌 척하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재밌지. 그 공연이 관객들이 돈 내고 오는 공연이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어. 찾아가는 이 저분들이 엮여 있으면 그렇죠. 대부분 네.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재능 기부. 맞아. 그 재능 기부는 뭐냐면 무허가로 아 나를 납치해서 내 내장 장기 다 빼내고 아니면은. 그 장기가 아니면 서서히 내 골수를 빼내는 쟤는 그 기부가 아니라 쟤는 착취예요 진짜. 네. 사실 그 렌탈도 그런 이쪽 관련된 데는 통으로 하잖아요. 통으로 하니까 사실 회당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입찰하잖아요. 입찰 가면 가면 막 4층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아 랩 딱 싸들고 미쳐요 진짜. 죽어요, 죽어. 오케스트라 와. 어깨 메고 100m 달리기란 적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게 날르고 세팅하면 진짜 간신히 리허설 맞출까 말까 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짜증 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이사장님한테 이 오케스트라 이사장님 되게 좋더라고요. 만나 뵀더니. 네, 그래갖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딱 그런데 옆에 국장님이 탁 막더라고요. 그래갖고 잠깐 나오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그 국장님 잘 알거든요. 어 막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가지고. 혼잣말. 예, 막 그 저기 이사장님한테 그러니까 딱 두 개만 해달라고 우선 승합차나 트럭 한 대 사고. 그다음에 직원 두 명 따로 뽑으라고. 아. 우선은 뭐 음향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세팅해 줄 수 있는, 예, 셋업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는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시작해. 처음에는 두 사람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끽해야 보면대하고 퍼커션 드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가서 좀 보면대 의자. 예. 아 의자는 이제 거기서 다 해주니까. 아 그래. 예. 보면대 30개 작살이에요 완전히. 맞아요. 무거워요. 예. 맞아. 예. 그리고 거긴 또 보면대를 쓰는데 이런 거 안 써요. 완전히 다 접는 거. 무쇠로 되고. 아, 무쇠. 그, 아,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 와, 막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좀 하시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예. 그분이 이제 이사장님이 돈이 좀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하니까. 우선은 조금만 고생했으면 하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고생도 고생 나름이지 지금. 어? 그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바로 모니터링 이쪽 관계자들도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저 팀은 뭐 우울한가 봐. 뭐. 그 개새끼네. 나도.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 그래갖고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부분 큰 데 아니면 그냥 다 거의 다 객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니까 몇몇 핵심 멤버 외에는 다 객원을 쓰는데 다 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쵸. 결국에 객원은 왔다 간다 하지만 결국에 다 지인인데 왔다 가면서 욕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것만 해달라 그래라. 뭐 내가 뭐 여기 나도 오늘 그 도와주러 왔지만 너무 답답하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분도 답답한 게 그 이 단체 오케스트라는 거의 모든 사례를 이 이사장님이 다. 아, 이사장님이 돈이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 아, 이거래요. 정말. 근데 예, 네, 근데 이사장님이 다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신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없는데 가난한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다 했는데 일을 지금 몇 년째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정말 공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예, 공익, 예, 공익적인 일을 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힘든 거죠. 예. 근데 보면 저도 서울시향 뭐 한 두 번 했거든요. 아 거기는 달라요. 되게 정말 고급이에요. 근데 제가 뭐 아까 저기 우리 그 방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방 선생님 오신 방 선생님 네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오케스트라 가서도 아 우리 오늘 이제 제가 그냥 분위기 전환상의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연습 끝나고 저는 이렇게 싸한 분위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라고 제일 그날 제일 일찍 갔어요. 원래 10시 연습이라는데 제가 8시 반까지 가가지고 예, 또 퍼커션 또 세팅 좀 해보고 막 예, 비록 한번 할 거라도 그냥 오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순간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해던 사람들이고 난 처음인데 괜히 내가 좀 내가 괜히 어색해하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잘 부탁합니다. 이제 그러고 또 아주 주접을 쌌죠 그냥. 예, 그러고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그냥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쉬운가 보다. 우선 밥 먹을 때도 얘기도 좀 하고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오 있는데 끼진 않았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막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분들은 다 꿈이 그쪽에 가 있어요. 좋은 곳. 좋은 곳에 가서 기본적으로 1년에 뭐 100회 공연 딱 잡혀 있는 거 그거 딱 해서 기본적인 도토리 딱 쌓고 예. 예. 뭐 그거에 또 그 예, 그다음에 또 도토리 쌓고 예, 통장 도토리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펙도 좋아지고 스펙트럼 넓히고 이런 거에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많은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딱 이곳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어이씨 나라면 여기서 자리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괜찮은 그런 환경이니까 사람이 조금만 이게 짱구를 굴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뭐 권력을 잡는 그게 아니라 아 요런 데 잘 팀워크만 맞으면 이게 쪽이니까 재력가시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은데 또 그런 데를 욕해요. 자기들끼리.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그렇죠. 보여지는 게 우선이구나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방 선생님하고도 예, 차량 관련 얘기도 좀 하면서 네. 예, 차가 바뀌면 대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트럭도 아닌데 대구도 있고 막 예. 집차도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이건 아는 분만 아는 얘기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또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예. 예. 음악 한 편 또 듣고 예. 분위기 전환하고 예. 한번 또 얘기를 또 나눠보죠. 네. 또 아, 저는 이거는 예. 영화 음악은 아니고요. 예. 아마 지금 여기 소리장인님도 계시고 또 멋진 소리님들 사실 좀 바꿨어요. 예. 제가 원래는 다른 거를 들려했는데 그 이번에 2014년도 그 그래미 어워드에서 라이브 레코딩상 받은 게 폴 맥카트니의 키스 온 더 바텀이라는 앨범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뭐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은 라이브 레코딩 주로 하시니까. 저는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듣고 정말 너무 너무 소리가 좋아서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좀 약간 좀 경쾌한 음악을 좀 좋아하는 거라서 I'm gonna sit right down and write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write myself a letter and make believe it came from you. I'm gonna write words oh so sweet, they're gonna knock me off my feet. A lot of kisses on the bottom, I'll be glad I've got 'em. I'm gonna smile and say, I hope you're feeling better, and close with love the way you do. I'm gonna sit right down and write myself a letter and make believe it came from you.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어, 요게 연주자들이. 네, 연주자들도 그렇고 아브라함 러브리엘 주니어가 원래 폴 마카트니의 드러머인데 코러스를 하고 있네요 또. 네. 이분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노래 진짜 잘한다고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네. 최고죠. 아브라함 러브리엘 베이시스트 아브라함 러브리엘의 아들. 네.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 러브리엘 막내. 아들이랑 저랑 친구예요. 아, 정말. 네. 그분은 뭐 하시나요? 기타. 기타. 아, 기타요. 저도 몰랐는데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예.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 화성학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잘 못 하더라고요. 공부를. 아, 공부를. 네, 공부를. 네. 공부를. 연주는 잘해요. 근데 아. 공부를 잘 못해서 이렇게 항상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아브라함 라보리엘의 그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학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와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도 막 뭐 뉴욕에서까지 막 오고 뭐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게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딱 이리 오라는 거 있었네. 나 지금 줄 서고 있다 그때 잠깐 오라는 거에서 이거 여기서 빠지면 또 뒤로 가야 되는데 왜 그때 너 이거 공연 보러 왔냐고 말씀 이거 나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 러브리엘 아들이 한국말 잘하네요. 한국말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화성학과 네. 한국어를. 그렇죠. 제가 화성학 가르치면서 한국어도 가르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고 싶냐고 해서 보고 싶. 난 너무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잠깐 오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몰래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다 쫓아갔죠. 근데 이게 공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렇게 뒤로 딱 가는 곳에 딱 갔는데 앞에 내 눈 앞에 그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내 친구야. 그럼 제가 눈이 안 보였어. 아니 몰랐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 화성학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너무 좋았어. 그 너무 좋으세요. 너무 인상 보시면 네, 저 한번 이제 그 공연 끝나고 네. 이제 그 옛날에 2005년도에 네. 릴리나워의 슈퍼프렌즈로 아, 네, 이제 네, 오신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 티켓이 그 이제 그 공연 연주자들 만나는 게 제 티켓이 돼가지고 한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네. 너무 인상도 좋고 너무 좋으시고 되게 그 손님들한테도 이제 너무 되게 나이스하게 되게 잘해주시고 또 뭐 잠깐 뵀는데 너무 좋으세요. 네. 그 뭐 이렇게 그 저는 정말 영광이었죠.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러게 멀찌감치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정말 맨 앞에서 다 여기서 그러면서 뭐 딱 보면서 이렇게 풍채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기타 이렇게 딱 올려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드럼이 좀 박자 가면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 친구. 너무 잘해줬어요. 그 친구분 성함이 라보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 이름도 모르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러니까 라보렐이라고 제가 별로 부를 수가 부르지 그 않았던 게 그냥 성이. 그냥 이름만 앞에, 부르니까 앞에 이름만 부르니까. 라보리 얘기했죠 당연히 라보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풀네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부를 일이 없잖아요. 아, 뭐 생각보다 외국 사람 성을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뭐 데이브 데이브 뭐 이름만 알지 뭐 성 잘 몰라요. 선생님 알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도 그 이름 부르니까. 맞아요. 분명히 라보리 얘기했죠 성이. 그런데 성까지 부를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되게 귀엽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여기 방금 들었던 곡 라보엘 주니어 예,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해요. 되게 가족들이 다 귀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라보엘이 귀여운 인상이잖아요. 네, 되게 귀여운 인상이시고. 예, 네, 그래서 저도 딱 볼 때마다 생각나요. 막내 동생이 친구 아버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예, 네, 너무 진짜 인생 그 인상이 너무 깊겠는데요. 네. 그럼요. 인사해 주시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네. 어디서 제가 네? 전 세계 3대 베이시스트 중에 한 명이 살아있는 전설이죠. 네.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되게 재밌네요. 아니 재밌었으면 저 이 곡 들으면서 그 라보리 주니어가 네. 노래 잘하는 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폴 매카트니의 원래 드러머잖아요. 전속 네네, 드러머인데 네네. 이제 보면서 폴 매카트 그 생각을 했던 게 폴 매카트니가 전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다른 스타일의 곡을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빠져 있는 거구나 드럼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보리에 주니어는 되게 러프하고 이제 이제 그런 파워 있는 드럼인데 너무 삽삭삽삭하고 이제 부드러운 곡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믹싱.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리버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이 말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이 적당하다는 표현이.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두 분은. 근데 정말 깔끔하잖아요. 이 앨범 전체가 다 정말 이렇게 깔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올 2014년도 그래미 어워드 라이브 레코딩상을 받았는데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안 받으면 뭐가 받아. 딱 생각할 정도로. 예. 저는 뭐 예. 이거 저는 예. 저 잘 구입 이게 한국에는 안 나와서 네. 직접 아마존에서 또 음원은 예. 아이튠즈에 있겠죠? 아이튠즈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요게 DVD가 있어요. 그래요? DVD가 있어 가지고 그 진짜 그러면 그 누구야 에릭 크립튼이 막 이렇게 세컨 기타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예. 또 폴 그러니까, 매카트니 정도니까 또 그 정도 데리고 했겠죠. 그렇죠. 예. 저는 예.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죽을 때까지 소장해야 될 앨범이라고 좀 생각해요. 좀 꼭 전 앨범 다 들어봐야겠네요. 네, 들어봐야겠네요. 예, DVD를 보셔도 어차피 라이브 레코딩이기 때문에 예. 사운드가
아무 두 분은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린 거지만 좀 두 분 앞에 계셔서 좀 사실 원래 이 곡이 아니었는데 네. 제가 한번 좀 같이 좀 나 좀 예. 좋은 나눠, 사운드 나누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좌를 받겠습니다. 네. 어, 좋은 거 쏴주셨네. 예. 그리고 제가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 아 이거 이제 질문을 네네네.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게요. 그 다큐멘터리 이제 작업을 네. 하시면서 네. 어 이렇게 뭐 음악에 대한 이제 작업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네. 그 이게 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뭐 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소리 소스를 이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운드 이펙트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펙트가 아니라 이제 내용상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가정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그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아, 그 가정의 뭐 대화나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를 현장 그런 거 예, 예. 그런 거 이제 작업할 때도 네. 직접 뭐 프로듀싱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그런 소스 소리들까지도? 어, 예,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 엔지니어를 대동해서 같이 그렇죠. 저희가 좀 가서 예, 근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예. 그런 경우는 뭐냐면 다큐멘터리 쪽은 아니고 예. 오히려 이렇게 조금 영화 쪽에서는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큐멘터리 쪽은 어 완전히 다 끝난 작업이 오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소리가 예 다큐멘터리는 없고 우리 영화 쪽에서는 예 저희가 마이크 다 들고 가서 예 다 예, 하고 맥 열어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가지고 여기 사운드 프로 다 시키고 하죠 저희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에도 이제 엔지니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는 또 하나이지만 제가 또 프로듀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소리를 좀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과장된 소리를 많이 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하게 드라이하게 좀 내죠. 심하게 그 마찰음도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마찰음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쩍쩍거리는 소리, 네. 대사치거나 이러는 또 심지어 노래 부를 때도 그 호흡이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현실감. 네네. 저희가 나는 전설이다라는 그 영화 예. 트레일러 작업을 했었는데 예. 아~ 이제 예. 아니야 트레일러 맞을 때 그래도 근데 이렇게 원래 돈은 그... 많이 줍니다 돈은 아~ 그렇겠죠 영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끝나는 부분에서 녹음을 몇 테이크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이 호흡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 소리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너무 좋아서 살렸어요. 저건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뭐 엔지니어들이 지금 장난하냐 지금 이런 소리가 왜 들어가냐고 지금.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아,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따 봐야겠네. 트레일러. 이따가 예, 이따 한번 같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외국에 이제 3년 나갔을 때. 보컬 녹음을 하는데 보컬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근데 이걸 자르니까 자연스럽죠 예 노래가 너무 딱딱 끊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리버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예. 부자연스러운 느낌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전 호흡 소리를 특히 좀 이렇게 그런 나처럼 되게 좋아 이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됐죠. 우리나라에서 무선 마이크 세미나를 외국에 있는 회사 사람이 와서 했었는데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뭐 이런 현장에서는 그 일일이 개인 마이크를 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예능은 그렇게 하죠. 근데 다 붐 마이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세밀한 효과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은 이제 뭐 제가 들었던 예로는 그 저기 위기의 주부들 우리나라 네.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네. 하는 그 드라마 뭐 레미제라블 이런 예를 들었는데 막 그 마이크를 다 일일이 무선 마이크를 차고 한대요 영화 네. 보이지 않는 맞아요. 곳에 맞아요. 뭐 이제 위기의 주부들 같은 경우 속옷만 입고 나오는 씬에도 속옷에 마이크를 다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세밀하게 마이킹을 하나하나 하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촬영하면서 노래 불러서 네, 그걸 맞아요. 다 녹음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 소스에 사용.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녹음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그 기술을 많이. 아니 실제로 그 해요. 실제로 마이킹 몸에 다 마이크를 꽂아요. 그리고 그 CG 처리해요. 아 CG 처리. 네, CG 처리요. 아, 이렇게 다 하고요. CG 처리 다 해요. 예, 네, 저는 그걸 그 작업을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단추 이제는 보여도 네. CG 처리로 다 하죠. 아, 진짜 기술. 네. 야. 네. 진짜 좋은 말이거든. 사실 여기다 달면 왜 그러냐면 여기다 달면 쓱쓱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네. 갖고 네. 와요. 제가 CG 처리해요. 네. 아싸리 그냥. 예. 네. 제가 몇 번 예능 좀 케이블 예능 같은 거 촬영 갔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옷 이렇게 겨드랑이 흘리는 네. 소리까지 네. 다 들어가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이전에 여기다 네, 많이 붙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가까이 붙이는 게 덜 어색해요. 근데 이제 네. 여기는 위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 이 이렇게 달 때 이게 소리 변화가 좀 감지가 돼요. 근데 이제 요 이마에다 딱 붙이면 그게 좀 덜해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오페라나 이런 거 노래할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제가 요즘에는 그 많이 안 해요. 제나이저의 이제 에미 시리즈 마이크 핀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최근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MKE 아, 아니고요. 네. 에미. MKE. 에미인데 소리가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붙이신 분이 마이크 지금 우리는 보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예. 아 예 이마에 붙인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옆에 볼에 붙인 게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사람의 대사가 여기를 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를 이 떨어진 게 살짝 벌어진 사이로 이렇게 소리가 마이크 소리 들었는데 굉장히 감도가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성능 차이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지없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그 우리 방 선생님이 하는 그 보컬의 그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실 때 계속 들어봤어요. 네. 우리 소리 장인님은 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 이게 숨을 안 쉬고 굉장히 세시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멋진 소리님도 그게 굉장히 호흡이 크게 들어가시는. 아. 예, 이게 왜냐하면은 그 숨이 차니까 호흡을 많이 마시려고 급작스럽게 대화 중에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뭘 했는지가 티가 나네요. 많이 먹고 남사 노르고.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연장하자면 그 미국에서는 좀 믹싱 엔지니어들이 조금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영화 쪽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또 가지고 가니까 요 소리 네, 믹싱 해야죠, 앰비언트 소리 믹싱 해야죠, 폴리 해야죠, 음악 믹싱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많아져가지고, 뭐 물론 일은 좀 많아졌는데 이번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면 네. 그 사운드를 그렇게 그게 이번에 음향상 받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밸런스를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그 상을 줬다라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일은 많아졌지만 영화적인 퀄리티에서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엔지니어분들은 좀 귀찮으시겠죠. 네. 그만큼 돈은 더 그래 아니, 그래도 더 확실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 작업이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소감 발표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은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그런 소리보다 한층 더 믹싱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그 소리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분맨 할 때인데 분맨 이제 알바로 이제 그거 할 때인데 그 감독님이 이제 ADAT라는 게 4채널짜리 이제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라는 걸 넣어서 하는 그 ADAT 테이프 있어요. 보통 옛날이었나 보네요. 예, 예. 한창 20대 때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원래 이제 원칙으로 가면 그 ADAT에서 소리를 집음한 거를 카메라 쪽으로 디지털 싱크와 함께 이제 소리를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나중에 믹싱 상태에서 같이 이제 싱크를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마이크를 4개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잡는 부음을 하나 가지고 저도 이제 프리앰프로 해서 헤드폰 들으면서 대사 소리를 뽑고
나머지 두 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주변 소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스를 풀 때 그 네 개의 트랙을 동시에 풀어가지고 거기서 믹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영화 쪽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랬을 때 그 이제 내추럴한 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리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주변 소리를 폴리 처리하면 굉장히 이펙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이킹으로 집음한 걸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 음과 이제 그 대사를 믹스하면 굉장히 그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더 표현하기 쉽더라고요. 왜냐면 별의별 소음도 다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집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 어떻게 보면 이제 믹싱, 오디오 엔지니어스를 믹싱하는 방법들이 그 그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감독분, 영화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작업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비티 영화 봤지만 정말 신기한 건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그 촬영 장면이 더 황당했는데 그게 실제 뭐 세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 크로마키 공간에서 그렇죠. 와이어 달고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건데 그 이제 그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헤드폰 이렇게 좀 고급 오디오 헤드폰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영화 믹싱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듣기 위해서 이제 저 일부러 그렇게 듣는데 불법 다운로드 하시는군요. 왜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딱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듣는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 맞아요. DVD를 보려면 집에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듣는데 이렇게 그냥 우주복을 입으면 그 호흡 소리 거칠어지잖아요. 예,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그렇죠. 되게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아, 이큐 조절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뭐 그냥 막 인공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내가 이렇게 호흡이 네. 이렇게 가파지는 느낌들. 마지막 장면에서 막 뭐 썼다가 벗었다 한 뭐 그런 네. 그 느낌이 너무 너무 디테일. 너무 디테일했죠. 네.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불법 예 봤네요. 이제 마지막 탈출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중국 비행선을 탔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막 떠드는데 이게 들리락 말락 들리락 말락 하는 그 느낌. 정신없고 정확하게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걸 듣지도 못하고 애매한 그런 사운드도 정말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사운드로서는 뭐. 예. 영화의 적 재미는 사실 이거 영화 끝났는데 뭐지? 하는 거는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운드에 아무래도 좀 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그 개봉할 때 메가박스 M2관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스피커가 좀 잘 셋업 돼 있거든요. 사운드 샤워를 이렇게 쭉 메이어 스피커가 예. 되게 잘 세팅이 돼 있어서 그 메이어 그분이 와서 세팅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외국 엔지니어 말씀하신 예. 거죠. 갑자기 와서 세팅하고 그거 가지고 막 홍보 엄청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상영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요즘 영화관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예. 예전에 저는 있진 않은데. 예. 아직 예. 이제 예전에 비하면 그쵸. 저도 솔직히 저도 영화의 이런 사운드적인 거를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게 007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007 영화를 본데 우연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나오기 전이었죠. 이제 상영관 딱 정중하게 앉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그 피어스 브로슨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타고 탈출을 하는데 뒤에서 로켓이 날랐는데 대각선으로 날아갔는데 그 돌비 서라운드에서 딱 그 현장음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싹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와 하면서 저도 이거 굉장히 공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돌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음향으로 이제 업을 택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던 게 포스트 프로덕션이었거든요. 이 영화 이쪽 맞아요. 음향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멋진 소리님이 자기도 공부해서 포스트 프로덕션 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했잖아요. 네, 맞아요. 했어요. 유학해서 자기도 막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러고 계시잖아요. 라이브 레코딩 근데 진짜 우리나라 그때 떠오르는 직업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원이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저 지금도 느끼는 게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해라.
영화 음향 해라. 왜냐면 아무도 안 한다 지금. 네 맞아요. 저 여기 왔는데 없어요 솔직히. 그걸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는 전문적으로. 네. 네. 왜냐면 이게 돈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것도 아 그것도 그렇고 아직 환경적으로. 네. 이렇게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랑 우리나라 영화 볼 때 솔직히 우리나라 영화 볼 때 사운드적인 거에서 약간 좀 매력을 느꼈던 건 이제 유지태 씨가 나온 영화인데 봄날은 간단가 거기서 유지태 씨 작업이 그 이제 소리 지부만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네. 거기서의 느낌은 라면,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았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그냥 뭐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네, 네, 네. 그닥 그 사운드 효과가 그렇게 뭐랄까 다이내믹하진 않아요.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근데 외국 그 블록버스터 영화 뭐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입체감이 정말 달라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좀 여건이 되면 저는 그런 사업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불모지거든요. 지금 네, 누구 먼저 깃발 꽂으면 모든 영화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참 그게 좋은 의견이시고 그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뭐 저는 라이브 쪽에 있지만 라이브 쪽에도 사실 전문 분야로 하고 막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하나 똑같이 자기는 돈 버니까 괜히 더 돈 들이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만약 영화와 그만두면 아직까지도 여기 아무도 안 하면 저는 그냥 이걸로 갈 거예요. 이상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엄청 벌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매년 1년에 적어도 한 편은 천만 영화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영화. 예, 우리나라 영화가 천만 영화가 매년 네. 한 편씩 나오잖아요. 이 근데 이 사운드가 이 말이 되냐는 거죠. 아쉽죠. 많이 아쉽죠. 솔직히. 뭐 우리나라에서 HD 방송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교만할 수 있는데 콧방귀를 켰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5.1 스피커가 되게 우리는 또 홈시어터 유행해서 한번 셋업을 했고 그거를 광 출력을 받아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봤는데 엉망이에요. 모노예요. 사운드가 스테레오도 아니. 그래서 이게 뭐야 5.1인데 모노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스테레오 그러니까 5.1이라 하면 뒤쪽에서는 정말 배경음이 나오고 네. 앞에서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모노인 거예요. 사방에서 대사가 사방에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근데, 뭐야? 근데 그거는 홈시어터 세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 5.1 했고 DVD를 틀었을 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홈시어터를 그 세팅을 잘못 메뉴 선택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메뉴 선택. 왜 그러세요? 기계 조작이요? 메뉴 선택 그런 건 또 약하시거든요. 하드웨어는 강해요. 네. 네. DVD로 체크하고 이제 잘하셨겠죠. 네. 그게 좀 아쉬웠었고. 근데 제가 놀란 건 이제 미국 NBA 농구를 봤는데 5.1 믹싱이 된 거예요. 스포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스포츠 5.1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회중들의 소리, 관중들의 그 응원 소리가 들리고 앞쪽에서는 이제 코트가 좌우로 스테레오로 딱 근데 이게 막 스포츠인데 영화를 보는 느낌. 네, 정말 좋죠. 제가 그 조금 전에 방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의 주특기 묻어가기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이런 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실 그 이쪽 분야도 저기 깃발 꽂기지만 이쪽 분야도 아직까지는 깃발 꽂기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이 가요계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저에게 한스 짐머를 소개해 주신 분으로서 네.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실 때 나도 좀 묻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그 퍼션으로 백반 더빙을 지금 네. 묻어가는 걸로.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점점 더 매력을 갖는 게 퍼커션을 하다 보니까 퍼커션은요 둥글게는 타악기인데 다 달라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저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항상 새로우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IQ 낮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예, 3일만 지나면 항상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악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개인적인 욕심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싶은 게 욕심인데 악기를 근데 그걸 꽂기 하실 때 그 뒤에서 같이 꽂으시죠. 예, 갈고리 하나 딱 걸어갖고 막 달려가시면 쓱 달려가는 걸로 뒤에서 허리띠 잡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쪽의 악기들을 사용하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 그
한스 짐머가 했던 영화 중에 그 맨 오브 스틸, 네. 아, 예. 슈퍼맨 어. 나온 거. 그거 그 드럼 그거 제가 다 전파시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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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처음에 영화 나왔을 때 OST 먼저 이렇게 봤는데 네. 그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 보고 이거 뭐야? 그리고 유튜브로 네. 찾아봤었어요. 정말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운드 개발을 한다라는 게 네. 저는 저도 그게 하고 싶어요. 저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댄맨님의 도움이 이건 분명히 필요하겠죠. 12명이 되는 퍼커셔니스트를 데리고 녹음을 하고 그러면 제가 한스 짐머 선생님처럼 제자를 빨리 키워야 되겠네. 아 뭐 예 전국에 있는 만 같으면 저도 야, 전국에 있는 퍼커셔니스트를 다 불러가지고 진짜 360도, 180도, 720도 이렇게 다 녹음하면 진짜 좋겠다. 오죽 그 사람이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한스 짐머라는 가상악기가 나오잖아요. 한스 짐머 퍼커션, 한스 짐머 기타, 맞아. 한스 짐머 스트링 다 나오잖아요. 저 같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스 짐머를 막 굉장히 막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화 음악이라는 이 작곡자의 위치가 많이 올라간 것이 다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사운드 정확하게 그분이 데리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네. 정말 세계 최고거든요. 정말 많은 돈을 줘요. 그렇겠죠. 본인 네. 뭐 부럽다. 거의 뭐 영국 에벨비죠. 그렇죠. 네. 그 새로운 거 시도할 때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인 거 다 서포팅 해주면 맞아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라이브에서 뭐 하다 이렇게 라이브 레코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앰비언스를 어떻게 잡았을 때 뭐 네. 소리가 어떻게 더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을 네.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뭘 만들어가고 이런 거. 회사 퇴직하시면 이쪽으로 그럴까요? 예, 빨리 저 회사를 키워서 네. 멋진 소리님, 소리장인님 그리고 또 우리 맨맨님이랑 네. 아, 저는 취직은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녹음 네. 그런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뭐 꿈이라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는데 저게 이제 기회가 한번 왔었던 거는 이제 외국에 3년 있을 때 이제 그 나라 전통 이제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전통 문화들을 많이 이제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놓고 그냥 내추럴하게 그것만 받아갖고 나중에 이제 소스를 이렇게 써왔던 적도 있었어요. 이 녹음 얘기 네. 지금 세 번째. 아 예. 방송에서. 그러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거잖아요. 사실 그 나라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랄까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방청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가 네. 되는 것 같고 예. 새로운 시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역사를 만드신 거네요. 만드신 건 아니고요. 회사가 해본 아직, 거죠. 회사가 네. 아직 안 커졌어도 불러주세요. 아, 뭐 기회만 되면 네. 저는 같이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긴 어게인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전 그 영화 보면서 네.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말까지 들고 다니면서 녹음하고 네.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그 열악한 현장 속에서도 그 모든 가능성들을 제시하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예. 네. 하면 된다. 저희 뭐 지난 화에 나왔던 제이라인도 예. 저희 뭐 열악한 환경에서 다 예. 간의 수공으로 입고 녹음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예, 오늘 이제 뭐 시간도 어느 정도 꽤 됐고 예. 그래서 벌써 예. 제가 일단 오늘은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고 엘리자베스 슈. 예. 거기서 그 영화는 되게 어쿠스틱한 갑자기 리빙 사운드로 녹음이 됐거든요. 그리고 되게 또 이렇게 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마이클 피기스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했는데 네. 실제 이 영화에서 스팅이 이제 노래를 다 부르거든요. 그 뭐 엔젤 아이스도 있고 마이 원 앤 온리 러브도 있고 뭐 런섬 올 타운도 있는데 실제 거기서 피아노를 이 감독이 실제로 쳤어요. 근데 너무 못 쳤어요? 웬만한 뮤지션보다도 훨씬 아, 잘 쳤어요. 정말 끝내주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도 더 피아노 잘 치죠. 세상에. 전 개인적으로. 예. 이럴 수가. 그 정도. 예. 마이클 피기스라는 사람이 이 앨범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죠. 인터넷이었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 스팅이 부른 My One and Only Love. 뭐 너무 잘 아시는 그 스탠다드한 재즈인데 또 요 스팅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주 영화와도 네, 너무나 잘 맞죠. 너무 멋있죠. 최고였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걸 그렇군요. 들어보고 싶군요. 네, 아무튼 뭐 일단 그 일단 들어보고요. 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불러주셔서 오늘도 너무 또 저희 영화 음악 쪽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음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를 또 배웠어요. 오셔서 음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이제 모셔서 이 음향 시리즈처럼 영화 따로 시리즈로, 프로듀서로서 또 이제 모셔가지고 연주자들이랑 또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해야겠죠. 불러주시면 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예, 너무 많은 또 좋은 얘기들 감사하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one and only.